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자. 네. 이제 가다 너. 와, 대포 카메라! 직캠 찍어주시는 거. 저 대포 고대. 아, 이거 중요한 게임이네. 3, 4위. 5판 3, 4. 아, 이거 다 해주는구나. 같이 해줘야 돼. 응원할 때. 빠샤 같이 해줘야 돼. 빨리 끝나니까. 아, 실점 했을 때 나오는 음악이 딱 정해져 있구나. 실점은 이제 리듬 음악. 배구장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원이 되게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면은 리듬 음악이 나오고 이기면 그 활약한 선수의 응원가가 나오고 세트 타임에는 또 열광 응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쉴 틈 없이 하거든요. 보통 25대 23이라고 해도 최소한 45번 이상의 리듬 음악이 나와요. 계속 내내 그 자리에서 유산소를 하기 때문에 편한 운동화가 정말 벽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끝도 다 풀렸어 지금. 또 왜 끝 풀렸어? 야, 근데 이거 야구보다 힘들겠다. 힘들어요. 여기 계속 득점이 나니까. 네. 공격할 때 응원을 하고 수비할 때 좀 앉아 있고 아웃 되면 이제 리듬 하는 정도인데 배구 같은 경우는 계속. 거의 앉을 틈이 없어요. 진짜 완벽한 모습,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좀 박혀 있어가지고. 아, 제발 틀리지 마라. 그냥 제 바람이었죠. 그 현수야, 너 자꾸 첫 스타트에 틀려, 너 지금. 계속 연습하셨구나. 아니에요? 자, 제발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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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분위기 올려놔야 돼. 업시켜, 업시켜, 업시켜. 업시켜야 돼. 현수기 틀리지 마, 현수기 틀리지 마. 아, 진짜 프로다. 아, 진짜 힘들 텐데, 웃는다. 선급도 본인이 했죠. 우리 정미송 씨의 곡입니다. 한정을 걸어. 오, 좋았어. 근데 진짜 분위기 확 산다. 잘하잖아. 맞췄어. 살짝 늦긴 했다. 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안 틀려, 안 틀려. 아, 안 틀렸어. 틀리지. 프로인데. 어, 지금 공이 날라오고 있네? 주변 공간에? 네. 하는 거지? 저 공에 진짜 많이 맞아요. 지금 연습을 하잖아요. 왜냐면 선수들이 이 양옆에서 몸을 풀고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 넘어올 때는 저희가 공연하는 코트 중간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머어머, 다치겠다. 휙 지나기도 하고. 근데 아프진 않아요. 근데 공이. 솔직히 운동선수랑 치어리더랑 약간 눈 많이 맞겠다. 제가 가까이 저러고 있으면. 또 옛날에는 완전 치어리더랑 선수랑 연애 금지. 회사에서도 너무 엄격하게 했었고. 저도 근데 아직은 선수 만나는 거는 네. 그렇게 동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좋다. 한국인은 이 노래가 맞다. 그죠? 그렇다. 의상도 입으니까.
이렇게 절도 하고. 잘했네요. 아이고, 다 맞췄어. 내가 더 잘했어요. 예. 이제 조금 쉬는 거예요, 이때는? 아니요. 이제 아니요. 계속 응원. 아, 바로 나오는구나. 감사 대하리. 와, 또. 아, 진짜 힘들겠다. 아, 진짜 대단하다. 힘들긴 하겠다, 진짜. 배구 선수랑 운동량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배구 선수야. 살이 나. 그럴 것 같아요. 앉아있지 않고 뛰니까. 2023년 시장 정보센터와 함께 응원 메시지 감사드리고, 학번권 두 배를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5세트까지 갔는데 다 줬으면 죽고 싶겠다, 진짜. 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근데 여기서 활동량도 기량치가 제일 많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칠 텐데. 에너지가 제일 넘쳐. 아, 대단하다, 진짜, 박기량씨. 진짜 힘든 거거든요. 애들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이돌 춤을 3시간 추는 거 아니야, 계속 그냥. 어떻게 하냐고, 저거를. 좀 쉬는 타이밍을 엿보곤 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방방 뛰는데 저희가 안 될 수 없잖아요. 이거 너무 열심히 하세요. 지금 이제 몇 시간째 지금 뛰고 있는 거죠? 보통 5세트를 길게 달면 3시간을 쉬지 않고 뛰는 거고. 와, 이게 지치지. 왜 저래? 저분이 어디 앉아? 저분이 또 발목이 나노 발목으로 가늘어가지고 더 힘들 거예요. 나 통풍 있나 봐줘, 지금. 통풍이 쩔뚝거리는데 나노. 우와, 우리 관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저 때는 진짜 포기해야 돼. 아, 이게 해탈하고 아, 즐기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하면 진짜 못 버텨서. 아, 진짜 어깨 탑. 아, 프로다, 프로. 우와. 어이구, 선생님. 진짜 다들 해탈한 거예요, 지금. 힘낸다. 짜낸다. 아, 얼마나 또. 기량 대단하다. 아, 왜 18년? 왜 어깨 탑인 줄 알겠다. 어, 하고 있는지 알겠네요. 탑인 이유야. 저봐, 제일 열심히 하잖아, 지금. 엄청 힘들 텐데, 이거. 매치 포인트 또 가네요. 다 막혔어. 아, 너무 아쉽어, 진짜. 경기. 아, 아쉽네요. 감사드립니다. 이름부터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해 한 해 다른 걸 느끼잖아요, 저희가. 언니는 그 옛날이랑 똑같아요. 철인 3종을 뛸 수도 있는 체력이고 대단하다. 여기 MD 친구들하고도 붙어도 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겨요. 이게 맞아. 체력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아, 대박. 와, 진짜 대단하다. 아, 네. 와, 진짜 힘들었어, 진짜. 수고했어, 다들 비틀비틀하고 그러나. 몸무게 빠지겠다. 아, 그럼 계속 운동하는데. 유산소를 몇 분을 한 거야? 몇 분? 우리 몇 시간 했어, 지금? 저희 2시간 반 넘게. 3시간 했구나. 3시간 했대. 야, 당연히 빠진 살이, 어우. 아, 진짜, 이번 시즌 중에 제일 힘든 경기. 안 봤다? 발에 불나, 지금. 아, 진짜 발이 너무. 실전 없이 뛰니까 발바닥에 불나가지고. 진짜 아프고. 저렇게 되지. 아, 진짜 발 고생했다. 아우, 진짜 고생한다. 9988 하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보자. 그래. 나도 99살까지 살자. 아, 100살 넘는 것도 좀 그렇고. 오늘 피로가 싹 풀린다, 야. 진짜 맛 오늘 막상 오니까 너무 좋아하잖아. 걸렸어. 배고프니까. 맛있겠다. 근데 이 집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진짜 퍼먹어도 되고 쌈 싸먹어도 돼.
이게 와, 한 테이블에 9인분씩. 아, 근데 손이 크시네요. 많이 먹어서. 왜냐면 저렇게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먹어줘야 돼.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언니. 맛있겠다. 보자. 아, 맛있겠다. 이렇게 방수치네요, 제가. 그냥 얼굴만 바뀌라 해서 그냥 부장님인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숯불향 미쳤다. 너 이거 먹을 거 같아. 아유, 근데 잘 먹는 거 보니까 근데 배고팠네. 동아리랑 괜찮다. 배고팠어. 안 고플 수가 없어. 3시간을 뛰었는데. 짠 할까? 좋아요. 짠을 몇 번이나 부르 짠을 쉴 수 없지 않나. 잘 먹는다. 나의 밥이 너무 좋아. 난 밥이 너무 좋아. 와, 저 탄수화물 저렇게 먹는데 살 안 찌는 건 대단하다. 아, 3시간을 찌는데. 그러니까 운동량이. 잘 드시네.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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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계란말이. 우와! 우와! 너무 좋아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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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계란이 먹고 싶었어. 아니 근데 오늘 경기 어땠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 체력이 3세트까지 풀로 쓸 수 있는데 4세트를 가면은 조금 힘들고 5세트 가면 내 다리가 이게 안 내 마음대로 안 들어줘. 느낌이 안 들어줘. 느낌이. 막내는 어때? 네. 막내는 어때? 네. 5세트 가면 힘들어? 네. 그때는 안 그랬다? 하지 마! 나는 진짜 막내 때 나는 아! 제발! 내가 예상하는 그거 다 얘기하고 있어. 저거는 진짜 해설 일부러 그런 거지. 나 떼는 말이야 이거. 나 떼는 말이 이거 안 돼. 아니 근데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와 꼰대력 너무 언니다 진짜. 나는 진짜 막내 때 나는 연장 가는 게 소원이었어. 연장 가는 게 소원이었어. 더 뛰고 싶어서. 야구를 할 때 벌써 끝나? 더 뛰고 싶은데 체력이 많으니까 힘들어? 제 체력은 5세트를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체력 좀 어떻게 해야겠다. 언니가 너무 체력이 좋아요. 일반인들의 훨씬 이상이에요. 기준이 달라. 기준이 달라요 진짜. 요즘 애들 진짜 체력이 안 좋구나. 요즘 애들? 저는 애들 나이 때 더 날라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날아다녔는데 나는 진짜. 이거 몇 살 때요? 23살. 어이구 잘하긴 하네. 와, 날라다니긴 했다. 와 아직까지 내가 이 친구들보다 더 훨씬 많이 뛸 수 있고 활발하구나. 프로야 프로. 아직 그래도 한 10년은 더 쌩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박기량은 살아있다. 아직 쌩쌩하다를 또 느꼈습니다. 자기의 뿜뿜. 이제 배도 좀 부르고 술도 좀 먹었으니까. 언니 때는 약간 그 회식할 때 그 장기 자랑이 있었거든? 아이고 종합 선물 세트네. 제발 그만해. 야
개그맨들도 안 해. 장기자랑. 시대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네. 아니 근데 아 정말.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장기자랑 이런 거 하잖아요. 아예 신입사한테 했는데. 신입사원 때도 해요 장기자랑? 나 여기 KBS에서 했어요. 아나운서 벅스의 맨발의 청춘 축구를 했어. 어 우리 신입사원 좀 장기자랑 봐야지 그래가지고. 아나운서인데? 맨발의 청춘. 재밌다 재밌다. 아 그걸 했어. 진짜? 어 했어. 아이 끔찍해. 우리 한번 장기자랑 쇼타임 한번 해볼까? 어, 해야지 맞네. 그래서 언니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게 온금을 준비를 했어. 돈이에요? 어 잠깐만 이런 돈 걸리면 해야지 뭐. 이러면 좀 달라진다. 뭐 노래도 괜찮고 뭐, 춤도 괜찮고 뭐 개인기. 보여줘! 끼를 할 게 없어요. 희정이 근데 끼 되게 많던데 내가 봤을 때는. 희정이 막 혼자 연습할 때 엔딩 똑같이 할 때 혼자 아, 엔딩 표정! 엔딩 표정 할래? 엔딩 표정 할래? 여기 저거? 최애 앞에 나가 아이돌의 엔딩 표정. 나는 약간 그 소주 엔딩 한번 보여줄게. 아니, 이거 부장이 마이웨이 부르는 거 아니야, 지금. 엔딩 마이웨이 엔딩 마이웨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안다 보여줘 다 보여줘 보여줘. 카메라 어디 여기에요? 저거 하려고 하자. 본인 하려고 본인 하고 싶어가지고 막내 시킨 거네. 여기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진짜 예쁘다. 초록초록한 약간 대나무를 이렇게 걷다가 대나무 걷다가 이제 마셔? 대나무 걷다가 광고 찍으려고. 정말 옆에 다들 힘들겠다. 어떻게 웃어주냐. 그래서 사회생활. 아, 사회생활 막내들이. 너무 예뻐요, 들으려고. 뭐래? 좋아, 미쳤다. 우리 그 막내 쓰는 어떤 걸 아. 할까? 어떤 아, 걸 할까? 필요하다. 근데 진짜 이번에 뭐 이거 방송도 하고 이 기회에 원샷 딱 한번 잡히고. 아 제가 할까요? 아 제가 할까요? 아 야망이 이쁘다. 역시 야망이 있어. 야 가자. 와. 아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가 뭐야? 거의 진짜 잘해. 린스에서 엄청 유행하는 요새. 이거 알아. 이게 뭐야? 이거 모든 샌드위치에 다 추더라고요. 이게 클래스다! 오. 하체를 계속 적게 가야 돼. 아, 처음 알았어. 처음 봤어. 기량이 좋았어. 부장님 전혀 모르셨죠? 보여주세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좀 뭔가 다 아는 노래를 해줘야 돼. 아, 진짜. 아니 그냥 노래방 같은데 가면은 회식의 마지막은 항상 노래방이거든. 맞아. 발라드는 절대 안 돼. 맞아. 신나고 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 남행열차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 진짜 옛날 문화에 젖어 있구나. 근데 MG도 모를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아씨 아 그냥 아씨 보여줘 보여줘 언니 얘들아 그럼 너네는 백댄서라도 해라 백댄서라도 해라 아 스파이 꽂혔다 이게 동생들 위해서 총대는 거잖아요 뭐 틀어줄까 그럼 저는 사랑의 배터리로 하겠습니다. 위에서 희생하는. 아유 오랜만에 내가 아는 노래 나왔어. 여러분 잘 하시지.
받아야겠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명 깊게 봤어.